자, 이제 13번.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은, 이건 그냥 단순 암기하는 거죠. 암기하고 있으면 풀고, 암기 못했으면 못 풀고 찍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 암기하는 방법. 물론 여러분이 자꾸 외우다 보면 그런 방법 쓰지 않아도 그냥 외워집니다. 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뜻부터, 필수라는 말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얘기하지 않은, 이제 여기 얘기할 건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아미노산들은 다른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필수 아미노산은 인체 내에서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죠. 그런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자, 메티오닌, 트레오닌, 트리프토판, 발린, 류신, 이소류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리신, 그리고 페닐알라닌. 자, 성인의 경우 이렇게 여덟 가지가 있고요. 어린 아희들의 경우에 아르기닌 또는 아르지닌이라고 발음하죠. 그리고 히스티딘. 이렇게 그냥 막 그냥 외웠잖아. 그죠? 쭉쭉 외웠잖아. 그런데 메트트발로이리조 안조 학펜다 아히 할 때마다 쑥스럽죠. 그래도 시험장에서는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 되겠죠. 14번. 자, 아미노산의 구조, 아미노산 구조의 성질로 가장 옳은 것은, 물론 다음 아미노산이겠죠. 자, 아미노산은 공통적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탄소를 중심 탄소 또는 알파 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탄소는 되게 비대칭 탄소죠. 자, 탄소에 수소가 있고, 그리고 아미노끼가 있고, 그리고 카복스끼가 있죠. 인체 내 아미노산 20종류가 있는데 그 20종류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있고, 다른 것은 이 R이라고 표시하는 요 녀석. 자, 이런 명칭까지 다 아셔야 돼요. 아미노끼, COH는 카복스끼, 그리고 R은 잔기 또는 곁가지 또는 작용기, 레전드를 번역한 겁니다. 레전드. 자, 이 R의 종류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런데 얘를 이 탄소, 중심 탄소나 알파 탄소를 비대칭 탄소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비대칭이라는 말은, 자, 공유결합에서 탄소가 골격을 구성하는데 우리 인체 내에서, 그럼 그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따질 때는 이네 가지 원자 또는 원자단이 모두 다 달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간단한 작용기가 H예요. 똑같죠? 이게 글리신인데, 그럼 글리신의 경우에는 비대칭 탄소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머지의 경우에는 비대칭 탄소. 이 R의 종류에 따라